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보면 가을이 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곧 나무도 곱게 단풍이 들겠네요. 안녕하세요.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스모스를 그려볼 건데요. 코스모스는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면서 정갈함이 매력인 꽃이죠. 코스모스는 주로 분홍색인데 분홍색을 만들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요새는 파스텔, 중간톤 색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웬만하면 화방에서 판매하는 물감을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코스모스는 분홍색, 오페라, 그리고 마젠타를 잘 섞었으면 이쁘게 완성이 됩니다. 분홍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빨간색과 흰색을 섞었으면 되는데 직접 섞어서 분홍색을 만들면 좀 탁한 느낌이 있어서 이쁜 분홍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업하실 때 분홍색, 하늘색, 파스텔 톤들의 색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물감을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구입해서 그림 그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스케치한 종이 위에 베이스 색인 분홍색을 칠해줍니다. 코스모스는 안쪽이 밝아지는 느낌이라 안쪽은 밝게 해주는 게 포인트죠. 꽃잎의 바깥쪽으로 갈수록 색이 조금씩 진하게 됩니다. 마르기 전에 오페라, 마젠타, 보라색, 울트라마린 등의 색들을 조금씩 섞어서 칠하면 지루하지 않은 분홍색이 됩니다. 꽃잎의 묘사를 조금씩 해주고 노란색이 수술 부분은 너무 강하지 않게 해주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조화롭게 완성이 됩니다. 코스모스의 잎사귀는 정말 특이하죠? 가느다란 실처럼 생겨서 마치 바다에 있는 해초 같은 느낌이 납니다. 자,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소박한 느낌의 코스모스죠?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가을 잘 즐기세요. 너무 가을을 타지 마시고요. 남상스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뵙겠습니다.